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오전 10시 20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카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전번 시간에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리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티스와의 라이벌 관계, 미술사의 비화로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피카소와 앙리 마티스가 라이벌 관계였다는 것이다. 피카소와 마티스는 미국의 문인 커투루스 스타인을 사이에 두고 서로 경쟁 의식을 불태웠다. 커투루트 스타인을 놓고 서로 사랑싸움을 한 건 아니고 커투루트 스타인이 미국의 잘 사는 집 딸이라 잘 보이려 했기 때문이었다. 성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부유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커투루트 스타인은 작가 및 시인 활동을 했으며 파리로 유학 와서 화실을 열고 파리 예술가들과 어울렸는데 돈이 많아서 예술가들의 작품을 후하게 사주거나 가난한 예술가들이 머무를 집도 무척 싸게 빌려줬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놓고 이제 이 여자를 사이에 두고 피카소와 마티스가 서로 이제 경쟁을 벌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사랑 싸움을 한 건 아니라고 하네요. 사랑 싸움을 한 건 아니고 거투르드는 레즈비언이었다. 유럽에 온 것도 일종의 도피성이었다고 한다. 레즈비언. 이 여자가 이제 레즈비언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였다는 거죠. 동성애적 성향이 있었던 여자인데, 하여튼 이 여자를 두고 마티스와 이제 피카소가 경쟁을 벌였다. 라이벌 관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를 두고 뭐 사랑삼을 한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 여자가 미국의 부유한 집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예술가들을 물심양면 지원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여자를 사이에 두고 마티스와 라이벌 관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피카소가 그린 커투루트 스타인의 초상. 이 여자의 초상화를 이제 피카소가 그린 겁니다. 이 그린 그림이 이제 1906년에 그린 그림인데, 내가 전번 시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피카소는 아주 사진과 같이 그렇게 세밀하게 그리는 세밀화를 그리는 화가가 아닙니다. 이 피카소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세밀화를 그리는 작가가 아니니까 이 초상화를 그렸다고 해도 똑같이 사진과 같이 재현시키는 건 아니고 본 인물과는 좀 많이 다르죠. 추상화 계열의 미술가니까 똑같이 그리는 거는 별로 솜씨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피카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결과를 낳았다. 피카소는 거투르트 스타인의 집 벽난로 위에 마티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자존심이 상해서 마티스 그림보다 더 멋진 그림을 그려 스타인에게 바쳤다고 하는 일화가 있다. 위의 그림은 그런 작품들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피카소와 마티스가 서로 이 여자를 사이에 두고 이제 라이벌 관계였었는데, 이 여자 집에 벽난로가 있는데 이 벽난로 위에 마티스 그림이 걸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런 점 때문에 이 피카소가 아주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야, 이 여자 집 벽난로 위에 마티스 그림이 걸려 있어? 그럼 나는 그 마티스 그림보다 더 멋진 그림을 그려서 바치겠다. 이래가지고 이 초상화라고 할 수 있는, 초상화도 아닙니다만은 아껴두겠지만, 초상화라고 하지만 실물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계속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피카소는 세밀화를 그리는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여자한테 이제 바쳤다 이런 얘기죠. 단순히 재미거리로 들어도 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당시 예술가들이 어떻게 생존했는지가 드러난다. 그 밖에도 두 천재의 일화는 꽤 많이 있는데 라이벌인 것 치고 서로 간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서로를 고양시키는 라이벌 관계였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라이벌 관계라고는 하지만 마티스와 피카소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선의의 경쟁을 하는 사이였다 이겁니다. 마티스와 피카소가 라이벌 관계였긴 하지만 서로 사이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의의 경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마티스라는 화가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마티스에 관해서는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피카소가 12살 더 많은 마티스의 화실에 종종 놀러 올 정도였다. 마티스는 미술에서 색을 해방시키고 피카소는 형태를 해방시켰다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서로의 스타일이 극명하게 다르기도 했고 서로에게서 자신에게 없는 부분을 보고 있었다는 듯하다. 실제로 피카소는 마티스의 작품 일부를 차용해서 쓰기도 했는데 그 때문에 피카소가 화실에 놀러 왔다고 하면 마티스는 저 인간 또 아이디어 훔치러 왔다며 투덜거리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이를 먹으면 자꾸 가래가 그렇게 사람이 지저분해지나 봐요. 가래가 자꾸 올라옵니다. 이게 저 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은 마티스는 미술에서 색을 해방시키고 피카소는 형태를 해방시켰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도 되겠습니다. 피카소는 기존에 내려오던 그 전통적인 화법을 깨버렸다 이런 얘기도 되겠어요. 피카소는 형태를 해방시켰다 이런 말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미술계의 이 형태를 깨버렸다 이런 얘기죠. 패턴을 깨버렸다. 그리고 자기만의 형태를 개발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피카소가 미술의 거장으로 지금도 이름이 남는 거예요. 만약에 피카소가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내가 피카소가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 게 뭐냐?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피카소 그림을 보면은 삼각형, 직사각형, 타원형 이런 도형적인 이미지가 많이 들어간다. 그의 그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도형적인 느낌을 가지게 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이게 피카소가 추구하는 형태가 도형적인 느낌을 추구한 겁니다. 그리고 마티스는 색을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려오던 색,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색을 해방시켰고 마티스는 피카소는 형태를 해방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피카소는 이제 그 마티스의 화실을 자주 놀러 갔었는데 마티스의 화실을 놀러 가서 마티스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눈여겨봤다는 것입니다. 피카소가. 그래서 이제 그 피카소가 또 마티스 화실에 이렇게 놀러 오면은 마티스가 저놈의 인간이 또 무슨 아이디어를 훔치려고 또 왔구나 이렇게 마티스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피카소의 정치적 성향, 공산주의자였다. 피카소는 1944년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했다. 그는 정치 활동이 자신의 예술의 세계관적 연장선이라고 생각했다. 피카소는 공산주의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 지금은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정치권에도 좌파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등장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좌경화 쪽으로 기울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전에 그 굉장한 우파적인 성향의 정치인들만이 정치를 하던 그런 시절에는 이 피카소를 상당히 경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피카소가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이 바로 그 한국 전쟁을 이제 모티브로 그린 그림인데 나체 여자들이 있고 나체 여자들을 이제 총을 겨누고 있는 거, 학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군이라는 거죠. 미군이 한국 벌거벗은 여자들 학살을 했다. 여기 뭐 어린아이도 있는데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그림도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아직 금기시하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함부로 뭐 이게 진품은 뭐 걸 수가 없겠지만 복제품이라도 함부로 이렇게 전시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음악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음악도 윤이상이가 그 좌익적인 그런 그 음악가라 해가지고 윤이상이 음악을 절대 연주를 못 하겠잖아요. 만약에 윤이상이 음악을 어떤 클래식 음악 악단에서 연주를 했다. 당장 그 지휘자를 정보기관에서 붙잡아 갑니다. 너 왜 윤이상이 음악을 연주를 해? 심한 고문과 뭐 구타 이런 걸 당하죠. 그래서 윤이상이 음악을 절대 아주 그 금기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도 많이 그 좌경화가 되고 좌경화가 됐다고 할까 아니면은 또 포용력이 넓어졌다고 할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윤이상이 음악도 거부감 없이 그렇게 연주를 하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피카소 작품들을 말이죠. 진품은 뭐 함부로 전시를 할 수가 없겠지만 하여튼 복제품이라도 함부로 전시를 못했던 겁니다. 예, 그런 점을 당시 공산당은 세계적인 화가 입당을 공산당 기관지 류마니테 지면의 절반을 들여 선전했지만 곧 피카소와 갈등을 빚게 된다. 브라이 이어는 공산당에서 선전을 위한 그림을 요구했지만 당 간부들이 피카소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전해진다. 게다가 피카소는 이오시프 스탈린을 싫어해서 다른 공산당원들과도 상당한 충돌이 있었다고 한다. 이 피카소는 그 소련의 스탈린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른 그 공산당원들과 많이 충돌이 생기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피카소가 스탈린의 초상화를 그려주긴 했는데 스탈린의 원래 모습과 이 초상화의 그림이 너무 달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더욱 사이가 멀어졌다. 아마도 이런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피카소는 세밀화를 그리는 화가가 절대 아니거든요. 사진과 똑같이 실물을 복제하는 그런 화가가 아니란 말이죠. 피카소는 어디까지나 이 추상 계열의 화가거든요. 그러니까 추상 계열의 화가니까 뭐 똑같이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탈린의 실물과 많이 다른 초상화를 그렸다 이런 얘기죠. 사실 그럴 만한 게 피카소가 스탈린 초상화라고 그린 게 이거였다. 이거를 스탈린 초상화라고 이 피카소가 그린 겁니다. 여러분 스탈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피카소는 어디까지나 추상화 계열의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하다고 본 거고. 지금 와서 유명한 피카소의 그림들과 비교해 본다면 현실적인 편이지만
공산당원들 입장에서는 초상화를 그려준다더니 맨 어린애 낙서를 가져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카소는 죽을 때까지 공산당 당적을 유지했다. 피카소는 죽을 때까지 공산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그 여러분들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북한의 그 만수대 창작사에 있는 화가들처럼 실물을 똑같이 이렇게 그리는 실물에 아주 복사판처럼 그리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그런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이게 뭐야 이거 정말 이게 뭐 초등학생 애들 그림이야 어쩌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것이죠. 그렇게 초상화 국민학교 애들이 그린 그림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피카소는 세계 예술사의 이름이 꽉뚝 선 저 위대한 화가다 그 말이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반군국주의 성향을 강하게 가진 예술가였고 그렇게 국가와 이념을 넘어 전쟁 자체를 혐오했다. 스페인 내전을 다룬 게르니카, 홀로코스트 뒤 참상을 그린 시체구덩이, 6.25 전쟁에 관한 한국에서의 학살이 그의 대표적인 반전 회화이다. 이 중 한국에서의 학살은 신천 양민 학살을 다룬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피카소가 1950년 말에 그림을 그릴 동안 해당 사건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근거가 희박하다. 작품 군인들도 소속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다. 이 작품은 공산당에서 모호하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고 미국에서도 분노를 사 한동안 그는 예술계에서 냉대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미국에서도 피카소를 아주 싫어하고 말이지. 보세요. 미군이 이 한국 벌거벗은 한국 여자들을 이렇게 총을 겨누는 이 학살의 장면을 피카소가 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서도 이 피카소를 상당히 좋지 않게 봤다. 뭐 이런 거고. 하여튼 여기 한국 전쟁에서 그 자유 세계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피카소가 눈밖에 났었다. 그래서 피카소가 한동안 이 그림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애로를 겪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성관계. 내가 전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피카소는 정식 결혼만 두 번을 한 사람입니다. 결혼도 두 번을 했지. 그거 말고 또 여자가 또 있었잖아요. 파트너를 해가지고 여기 저 나무 위키에 이렇게 백과사전에 오를 정도면 말이죠. 이 대단한 겁니다. 세 명의 파트너가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결혼을 하고 정식적인 결혼 생활 외에 세 명의 여자 파트너를 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이 파트너라는 거는 나무 위키에 오를 정도로 거의 공식적인 파트너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파트너 외에 알려지지 않은 비공식 파트너를 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피카소가 여자가 관계가 복잡했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결혼했으니까 여자 두 명이죠. 그다음에 파트너가 세 명이니까 뭐겠어요? 총 다섯 명 아닙니까? 공식적으로는 총 다섯 명이지만 이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은 비공식적인 파트너가 또 있었단 얘기예요.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그 비공식적인 애인까지 다 합치면은 그 피카소의 여자 관계라는 건 상당히 복잡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내가 전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아, 뭐 이승열이가 뭐 여자 관계가 복잡하네. 가는 곳마다 여자가 생기네. 어,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네. 이게 얼마나 이게 주둥아리 논리, 주둥아리 놀리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허튼 수작인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여자가 많고, 그렇게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가는 곳마다 여자가 생기고, 그러면 왜 내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총각 할아버지예요. 음? 내가 이렇게 젊어 보이죠? 나이가 지금 내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깜짝 놀래요. 내 나이를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나도 남자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응? 그렇잖아요. 우리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열 개 집 싫어하는 논팽이가 어디 있겠는가? 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열 명의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여자가 많이 따르고 가는 곳마다 여자가 생기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은 이승열이도 남자인데 근데 왜 결혼을 안 하고 여태 평생 중처럼 살고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쓸데없는 남들이 입방안 놀리는 게 얼마나 그 가치 없는 얘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잖아요. 그래서 피까지 내가 자꾸 그 또 다른 방향으로 세보렸는데 봅시다. 피카소의 엄청난 여성 편력은 대중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나이 60, 70이 넘어서도 20살 간 놈은 지금으로 보면 소녀뻘 되는 여자들과 살림을 차려 자식을 낳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다만 자식은 의외로 3명의 여성에게서 단촐하게 4명 이남 이녀로 차례대로 파울로, 마야, 클로드, 팔로마를 낳았다. 아들딸 순서 이중 팔로마와 클로드는 아버지처럼 예술계에서 종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피카소는 나이 60, 70이 되어서도 20살 갓 넘은 손녀딸 같은 거 하고도 살림을 차렸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의 속된 말로 참 얘기를 하자면 정욕도 좋아. 아니 70살에도 20살 먹은 20살이 갓 넘은 그 손녀딸 같은 여자하고도 살림을 차려 자식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할아버지가 정욕도 좋다 이 말이죠. 대개 이 평균 남자들은 말이죠. 내가 탁 터놓고 얘기를 합시다. 일반적인 남자들은 70살이 되면요. 우선 이 페니스가 발기가 잘 안 됩니다. 발기가 잘 안 돼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 좋은 얘기도 하고 그래야 재미가 있고 인간미가 있는 거야. 딱 하고 이것만 쫙쫙쫙쫙 읽어내려가면 재미가 없어요. 인간미가 없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봅시다. 누군가 그러더라고.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섹스를 한다는 거야.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섹스를 한다네. 그러면 나이 90 먹은 노인도 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하거든. 100세 먹은 노인도 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90살, 100살 된 노인이 섹스를 하느냐? 아니, 숟가락을 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섹스를 한다고 그러거든. 천만에 그렇질 않아요. 발기가 남자는 그 여자들이 요즘은 여자들도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여자들도 시집을 안 가고 한평생 여자들도 시집을 안 가고 그냥 늙어지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집을 안 가고 늙어지는 여자들은 이 남자의 성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남자하고 섹스를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숟갈 들 힘만 있으면 섹스를 한다. 그렇지 않아요. 남자의 성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페니스가 남자의 페니스가 이 강하게 발기를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 숟가락 이 식사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이 넘어서도 섹스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 노인들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70 정도 되면요. 이 발기가 잘 안 됩니다. 이 페니스가 발기가 잘 안 된다고요. 숟갈될 힘만 있으면 섹스를 한다. 이거는 남자의 이 성을 모르고 그런 남자의 이 생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피카소는 70살이 넘어서도 20살 갓 넘은 소녀딸 같은 여자하고도 살림을 차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페니스 발기력이 좋았겠는가. 참 이게 좀 얼마나 참 정력이 좋은 할아버지였다. 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꼬실 때 당신을 그 한번 봅시다. 이걸 여러분 보면은 지금 그렇고. 그래서 여자 꼬실 때 당신을 어제보다 더 내일보다 덜 사랑한다. 여자 꼬실 때는 당신을 어제보다 더 내일보다 덜 사랑한다. 라는 말을 했단다. 이 말에 신세 망친 사람 여럿이다. 피카소 사후에 걱정된다며 따라 죽은 부인도 있었다. 하하, 참 아하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기는 꼬이는 데만 꼬인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겁니다. 고기가 꼬이는 물은 따로 있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걸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했습니다. 내가 별명이 뭐죠? 속담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전통적으로 이 내려오던 속담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꼬이는 곳에만 꼬인다. 물고기는 꼬이는 곳에만 꼬인다. 물고기가 꼬이는 물은 따로 있다. 이런 속담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물고기는 몰리는 곳에만 몰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몰리는 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70 넘은 그 할아버지를 뭘 좋다고 20살 큰 넘은 그 아리따운 그 젊은 여자가 이 70 먹은 할아버지하고 살림을 차릴까? 피카소 사후에 피카소 죽은 다음에 너무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피카소가 죽었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따라서 자살한 여자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피카소를 좋아했으면 피카소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속담이 틀림이 없는 거야. 여자들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는 꼬이는 데만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 몰리는 남자한테만 몰린다. 그거죠.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한테는 한 명도 없는 반면에 여자들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뭐 20명이고 30명이고 100명이고 몰리는 곳으로만 몰린다 이거죠. 아무튼 부인 및 사귀었던 사람들을 목록을 보자면 공식적인 그 목록에 오른 공식적인 목록에 드러난 피카소의 여자들만 봐도 이게 엄청난 겁니다. 페르낭도 올리비에 프랑스계 예술가 겸 모델 초기 피카소의 그림 모델이 되었으며 그의 친구인 아폴리네르의 시에도 등장한다. 페르낭도 올리비에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그 모델을 했다는 겁니다. 피카소의 그림 모델을 했던 여자인데 그렇고 에바 구엘은 이런 여자는 이제 무용수이기도 했고 병사이기도 했다. 올가 홀로바 이 여자는 이제 러시아 출신 발레 극단 소속의 무용수 발레를 추는 이제 무용수였다는 겁니다. 이혼 파울로의 어머니 마리 테레즈 발토 마야의 어머니 피카소와 헤어지고 나서 한참을 방황하다가 결국 자살. 이 여자가 이제 피카소가 죽고 나서 자살한 여자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피카소가 죽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같이 자살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피카소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여자들이 자살할 정도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피카소를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참 뜨겁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물고기는 이 몰리는 데만 몰리는 대로만 몰리는 겁니다. 아, 이승열이 나 같은 사람은 여자가 한 명도 없어서 평생 독신으로 늙어 죽는데, 예, 피카소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뭐 10명이고 20명이고 몰리는 곳으로만 몰린다는 얘기죠. 여자들, 아니 저 여러분들 참 우습죠. 예, 참 이게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여자들이 그런 속성이 있어요. 예, 몰리는 곳에만 몰립니다. 도라마즈 사진작가 게르니카의 제작 과정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러니까 이 도라마즈라는 여자는 이제 사진 찍는 여자인데 이 피카소가 어떤 그림을 그리면 그 피카소의 그림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남겼다는 거죠. 프랑스와즈 진로 전쟁 사진으로 유명한 로버트 카파의 피카소와 진로라는 사진이 유명하다. 그 위대한 피카소가 시종처럼 파라솔을 받쳐들고 진로의 뒤를 따라 걷는다. 그리고 진로는 피카소에게 먼저 이별을 통보한 유일한 여자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로. 이 진로라는 여자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피카소한테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이 진로만이, 프랑스와즈 진로라는 여자가 다른 여자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은 피카소에게 이 여자 이 진로라는 여자는 피카소에게 먼저 이별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예, 피카소에게 수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피카소한테 먼저 이별하자고 이 제안을 한 여자는 오로지 진로 혼자뿐이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로드와 팔로마의 어머니 이후 화가 활동을 하면서 동료 화가랑 이혼 후 물리학자 조너스 소크랑과 재혼했다. 의외로 상당히 장수해서 100세를 찍고 102세가 되던 2023년 6월 6일 타계했다. 하. 그러니까 이 진로라는 여자는 이게 상당히 오래 장수했는요. 102살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그 2023년도 6월 6일이면은 뭐 바로 엊그제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상당히 그 장수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피카소 여자들 중에서 이 진로 요 한 사람만이 먼저 피카소한테 이별을 하자고 제안했다. 오로지 이 진로 하나만이 그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자크린 로크. 피카소가 죽은 지 13년 후 피카소의 생일날 그의 무덤 앞에서 권총 자살. 역시 하하, 또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피카소가 도대체 남성으로서 어땠는가? 아니 피카소가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었기에? 이 작은 로크라는 여자는 피카소가 죽은 지 13년 만에 피카소가 죽은 생일날 그의 무덤 앞에서, 피카소 무덤 앞에서 권총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참 피카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성의 심볼입니다. 피카소는 정말 남성의 심볼이에요. 남성의 우상이다고 하죠. 전부 남성들이 피카소같이 이렇게 매력이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많이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복.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 보는 사람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피카소를 사주팔자 점을 친다고 하면 대뜸 아마 이렇게 점괘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 참 여자 복이 많습니다. 아, 이렇게 점괘가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참 여자 복이 대단한 사람이죠. 결혼 두 번 했지. 공식적인 파트너가 세 명 있었지. 그 공식적인 파트너 외에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면 밑으로 공개되지 않은 파트너까지 하면 엄청날 지경이다. 그런데 자크린 로크라는 여자는 피카소가 죽은 지 13년 후 피카소의 생일날 피카소 무덤 앞에서 권총 자살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 그래서 허허허 웃음뿐이 안 나오는 거죠. 위에 언급된 7명의 여인 말고도 피카소는 수많은 여인들과 연문을 뿌렸었다. 그리고 모든 여인들을 다 찼다. 참 남성으로서 대단한 사람이죠. 남성의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피카소는 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여자들 말고도 엄청난 여자들이 많았다 이겁니다. 피카소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그 수많은 여자들을 사귀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 다 걷어차버렸다. 다 발길로 차버렸다. 하지만 딱 한 번 프랑스 와주 진로에게만 먼저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수많은 여자들을 피카소가 먼저 이렇게 발로 차버렸지만 오로지 진로라는 여자 한 여자만이 먼저 피카소한테 여자가 먼저 피카소한테 이별을 통보했다 이런 얘기. 차인 적이 없는 피카소는 진로의 이별 통보에 큰 충격을 먹고 진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달리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지만 진로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진로가 먼저 이제 이별을 통보하니까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을 걷어차버리고 수많은 여자들과 연문을 뿌렸던 피카소인데도 불구하고 진로한테는 마음을 돌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하죠. 그러나 진로는 냉정했다. 왠지 많은 한국인들이 알고 있지만 올가 글로버 역시 남편이 마리 테레즈와 바람 피운 것을 친구로부터 알자마자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했다. 근데 피카소가 재산 분할하기 싫어서 이혼을 안 해준 덕에 올가가 사망할 때까지 결혼 상대였고 죽을 때까지 따로 살았다고 한다. 진로가 유일하게 피카소를 찾다는 이야기가 유난히 한국에 많은데 출처가 불분명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로가 먼저 이제 이 피카소를 걷어차버렸다. 여자가 먼저 피카소를 걷어찬 유일한 여자가 진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불분명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여자가 먼저 피카소한테 이별을 통보했다. 이 얘기는 불분명한 얘기다 이런 얘기죠. 진로는 피카소와 이별 후 피카소의 삶이라는 책을 발표해 피카소와 함께한 10년간의 생활을 솔직히 고백했다. 피카소의 마초적인 성격과 여성 편력까지도 하지만 그런 진로조차도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한다. 저는 저희 아버지나 남자친구와는 대화가 되지 않는데 저보다 3급절 연상인 당신과 말이 통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했다. 그건 내가 아까 바로 방금 전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피카소에게는 수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피카소가 다 먼저 발로 차버렸다. 그러나 이 진로라는 여자만큼은 유일하게 피카소가 차버린 게 아니라 여자가 먼저 싫다고 피카소를 차버렸다. 그 유일하게 피카소를 걷어차버린 여자 진로마저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나 남자친구하고는 대화가 되질 않았다.
그러나 유일하게 나이가 7살 많은 피카소만은 나와 대화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진로가 고백한 게 뭐냐면은 뭐 내가 어렸을 때 나를 키워주던 아버지 또 뭐 남자친구 이런 남성들도 있었지만 피카소는 유일하게 나와 대화가 통하는 남자였다. 나이가 나보다 7살이 많았지만 내 인생에 유일하게 대화가 통하던 남자였다. 그래서 내가 먼저 피카소한테 이별을 통보하긴 했지만 역시 나는 피카소를 사랑하는 입장이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카소 인생에는 그저 이 여자가 드글드글 여러분들 그 미꾸라지 미꾸란 논에가 보면 그 미꾸라지 때가 아주 우글우글거리잖아요. 피카소한테는 그렇게 여자들이 우글우글 몰렸다는 겁니다. 아, 가래를 또 뱉고 나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애정 관계는 아니지만 보니 테일 소녀 실베트 데이빗 결혼 실베트 데이빗을 모델로 수십 점의 실베트 연작을 만들고 격려와 금전적 지원으로 예술가의 꿈을 키워준 이야기가 아동 도서로 출간되어 잘 알려져 있다. 훗날 레이디아 영국에서 활달한 창작 활동으로 성공한 화가가 되었다. 참고로 1953년 당시 피카소는 72세였고 실베트는 19살이었다. 아, 72세. 72세의 할아버지가 19살짜리 여자와도 결혼했다. 근데 이런 얘기는 말이죠. 이런 얘기는 그 한국 사람 정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옛날에 예전 72살 먹은 할아버지가 19살짜리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어휴, 저게 참, 남세스러운 일이로구만. 세상이 참, 말세로구만.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 뭐 피카소가 72살에 19살짜리 여자가 결혼했다. 이거는 이런 풍조가 서양에서 이런 풍조가 생기면 말이죠. 바로 한국으로 또 수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70대 할아버지가 10대 후반의 소녀하고도 결혼하는 일이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탤런트 김용건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하정우 아버지. 탤런트 하정우라는 건 예명이고, 뭐, 김건, 하여튼 그 탤런트가 70살에 그 또 여자를 봐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한국에도 그런 겁니다. 탤런트 일개 탤런트에 불과한 사람이 70 먹은 할아버지가 이 애를 낳았으니까 젊은 아가씨하고 이 연애를 해가지고 애를 낳았으니까 일개 탤런트에 불과한 사람이 그랬으니까 뭐 유명 정치인이라든가 뭐 정의선 이정희 같은 재벌이야 뭐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든지 바람 피우죠. 70살에도 얼마든지 손녀딸 같은 사람하고 손녀딸 같은 여자하고 살림을 치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시 쓰는 재능도 상당하여 시집도 냈다. 또한 꼬리 잡힌 욕망이란 희곡을 쓰기도 했는데 저항적인 내용이라 몰래 상연되었다. 여기에 출연한 사람은 장폴 사르트로 시몬 드 보부아르 알베르 카미 등등
당대의 지식인들이었다. 그리고 그동안 쓴 시도 30여 개 정도라고 한다. 패션 감각도 특이해서 상의를 흰 바탕에 파란색 가로줄무늬가 있는 옷을 즐겨 입었다. 맨 위 사진이 바로 그것이었으며 사람의 절친 중 한 명이 바로 찰리 채플린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찰리 채플린 알잖아요. 희극 배우. 사람이 이제 찰리 채플린인데 그 패션 감각도 특이했다는 겁니다. 이 흰바탕에 파란색 이렇게 가로줄무늬가 있는 옷을 이 피카소는 즐겨 입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 피카소는 뭐 세계적으로 예술사의 우뚝 선 아주 대단한 그 화가지만 이 그림 외에도 시도 썼다는 겁니다. 아, 시도 썼다. 그리고 뭐, 또 희곡도 썼다는 겁니다. 피카소가 희곡도 썼는데 이 꼬리 잡힌 욕망이란 그 희곡을 썼는데 이 희곡에 보면은 장폴 사르트르, 시몬 드 보부아르, 알베르 카미. 사르트르는 이건 좀 뭐 하여튼 이렇게 그 유명한 당대의 유명한 예술가들이 여기에 다 뭐 까미 소설가잖아요. 작가. 문학가잖아요. 사르트르도 그렇고 시몬 드 보부아르도 이 작가잖아요. 유명한 그 문학가들이 이 꼬리 잡힌 욕망이라는 희곡에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 여러분들 말이죠. 언젠가 여기서 내가 그 인간 탐구에서 언젠가 다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장폴 사르트르, 시몬 드 보부아르, 알베르 까미들을 이제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은 어디까지나 그 피카소를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피카소의 주요 작품으로는 이제 그 기타 치는 소년, 파이프를 든 소년, 거트루드 스타인의 초상, 아비뇽의 처녀들, 거울납 소녀, 게르니카. 여러분 게르니카라는 걸 내가 보여줬잖아요. 우는 여인 뭐 이런 게 있고 어록, 피카소가 남긴 그 말, 한때 회화는 발전적인 단계를 거쳐 완성에 다가갔었다. 매일 새로운 것이 생겼다. 회화는 추가의 결합이다. 나에게 회화는 파괴의 결합이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파괴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봤을 때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 곳에서 빼낸 빨간색이 다른 곳에서 나타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일 새로운 것이 생겼다. 회화는 추가의 결합이다. 응? 이런 걸 뭐 어떻게 해석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새로운 것이 생겼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매일 나는 새로운 것을 창조했다.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화는 추가의 결합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회화는 파괴의 결합이다. 그러면 매일 새로운 것이 생기고 매일 나는 파괴를 하고 있다. 이 말이 뭐겠어요? 나는 매일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매일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는 공간을 장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적들을 막아내는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회화는 미학적인 작업이 아니다. 이 이상하며 적대적인 세계와 우리를 중재하도록 설계된 마법의 형태이다. 뭐 이런 얘기. 입체파는 기존의 미술과 다르지 않다. 기존의 미술과 같은 원칙과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입체파는 이해되지 않았기에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이를 볼 수 없었고 없는 것처럼 간주되어 왔다. 나는 영어를 읽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영어 책은 내게는 백지와 같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내가 모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탓할 수 있겠는가. 나를 위해 축배를, 내 건강을 위해 축배를 드셔. 나는 이제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어.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피카소의 유언이라는 겁니다. 아, 이게 피카소의 유언이라는 거예요. 13. 비틀즈의 폴 매카트니가 이를 소재로 노래를 만든 적이 있다. 이 대중음악가 그 비틀 대중음악 가수 비틀즈라고 있잖아요. 비틀즈의 폴 매카트니가 이걸 소재로 노래를 만든 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축배를, 내 건강을 위해 축배를 드시오. 나는 이제 더 마실 수가 없다. 없어. 이게 이제 피카소의 유언이라는 겁니다. 피카소의 그림값. 아름다운 한 여인이 파리의 카페에 앉아있는 파블로 피카소에게 다가와 자신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으며 적절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피카소는 몇 분 만에 여인의 모습을 스케치해준 다음 50만 프랑, 약 8천만 원을 요구하자 여자가 놀라서 항의했다. 아니 선생님은 그림을 그리는데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피카소가 대답했다. 천만이요. 나는 당신을 이렇게 그리는 실력을 얻기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피카소의 그림값. 파리의 한 카페에 이제 피카소가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한 여자가 피카소한테 다가와 가지고 나를 이제 그려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적절한 대가를 치르겠다. 그렇게 그리고선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려주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뭐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단 몇 분 만에 쓱쓱쓱쓱쓱 그려가지고 주더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피카소가 8천만 원을 내라. 그러니까 아니 여보시오. 몇 분 만에 그 쓱싹한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8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소? 그렇게 물으니까 피카소가 여보시오. 나는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그림의 실력을 얻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소. 이렇게 받아쳤다는 겁니다. 이게 단 몇 분 만에 쓱싹한 그 그림이 8천만 원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게 이름값입니다. 이름값. 피카소라는 그 거장의 손을 빌렸다는 그런 이름값. 여러분들 그 이름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물건에도 여러분들 물건에도 그 브랜드라고 있잖아요. 브랜드. 이름값입니다. 그러면 명품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물건이 좋습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게 이름값입니다. 이름값. 똑같은 거예요. 그림도. 그림도 이름 없는 무명의 화가가 뭐 한두 시간 정열을 쏟아서 그린 그림보다 피카소는 단 몇 번의 쓱싹에서도 이 그림이 피카소가 그려준 진짜 피카소가 육필로 그린 그림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름값이 붙어서 그렇게 비싸지는 겁니다. 바닷가. 피카소가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어떤 아이가 종이와 펜을 들고 나타나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다. 물론 아이의 부모가 피카소를 알아보고 아이에게 시킨 것이다. 그러나 피카소는 종이 대신 아이 등에다 그림을 그려서 돌려보내고는 이제 저 아이 부모는 내가 그린 그림을 지우지 못할 걸 이라고 말하면서 낄낄거렸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재미난 얘기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가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어떤 아이가 종이와 펜을 들고 나타나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다.
이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신뢰가 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피카소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세계적인 그 응? 세계적인 인물로 우뚝 섰는데 그렇게 세계적인 화가한테 뭐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피카소를 만났다고 함부로 그림을 그려달라. 이게 신뢰가 되는 얘기입니다. 피카소는 딱 선만 하나 그어도 한 2천만 원 가는 겁니다. 피카소가 딱 찍 선만 하나 그려도 2천만 원 가는 거요. 그 정도로 피카소가 이름이 대단했는데 그냥 장난쪽으로다가 종이 한 장, 연필 한 장 가져와서 그려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뢰인 거죠. 만약에 무명 화가한테 그렇게 부탁한다면 그건 당연하겠고 또 아니 화가 입장에서도 아니 나를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감사할 일이면 이거는 피카소 같은 그렇게 거장 화가한테는 이건 불쾌한 일인 겁니다. 아니 내가 세계적으로 이름난 화가이고 찍 한번 선만 그어도 2천만 원을 호가하는 사람인데 아니 이거를 장난적으로 이 공짜로 와서 그려달라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되겠습니까?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카소는 거부하지 않고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는 대신 그 아이의 등에다가 그 아이가 입은 티셔츠 등에다가 그림을 그려줬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아이의 부모는 내 그림을 평생 지우지 못할 거야. 저 아이 부모는 저 티셔츠를 평생 세탁을 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껄껄 웃었다는 겁니다. 고양이 그림 피카소가 큐비즘 작품으로 화제가 되고 있을 때 어느 직업 화가가 피카소에게 자신이 그린 고양이 실사 그림을 들고 와서 그런 유치한 그림을 그리다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는 되는 그림을 그리거든요. 라며 피카소를 욕했다. 피카소는 몇 분간 악의에 찬 화가의 장광성을 들으면서 쓱쓱 스케치를 하더니 이런 그림 말입니까? 라고 말하며 스케치판을 보여주는데 거기엔 그 비평꾼 화가가 그려온 실사판 고양이 그림이 똑같이 그려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이거는 무슨 얘기냐? 피카소가 내가 전번 시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피카소는 말이죠. 이렇게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세밀화. 이런 그림을 경멸했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이런 그림을 경멸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어디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 초상화를 그려주는 화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화가들한테 내가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초상화를 그려준 화가들은요, 아주 실물과 똑같이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화가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요. 이 피카소는 그렇게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세밀화를 경멸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실물과 똑같이 세밀화를 그리는 그림은요, 높은 예술로서 평가를 못 받습니다. 아무리 잘 그려봐도, 아무리 잘 그렸다고 해도, 그저 아무리 잘 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그림 한 장에 그저 몇백만 원이면 족한 겁니다. 몇백만 원도 가기 힘들어요. 그림 한 장에 그저 몇십만 원 그런 겁니다. 오늘날 피카소의 그림은 어떻게 되죠? 피카소의 그림이 이 복사된 게 아니고 진짜 피카소가 손으로 그린 그림이다. 피카소의 정성이 들어간 그림이다 하면은 진품이란 얘기죠. 진품은 한 점에 2천억을 호가합니다. 세계적인 이 명화를 파는 그런 시장에서 피카소 그림 같은 거는 피카소 그림의 진본이다 하는 그림은 한 점에 피카소 그림 한 점에 2천만 원을 호가하는 거예요. 그 돈 안 주면 경매에 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녹화란 시간 지금 59분을 경과했습니다. 지금 59분 56초를 57초를 경과합니다. 하여튼 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피카소 2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피카소 3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